은해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이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방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유대 교인들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함께 몸담았던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교회에 파고 들어가지고 온갖 음모와 방해를 일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또 구약의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런 갈등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을 변론하기 위해서 바로 이 갈라디아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신득의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더 풍성히 누리시면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 로마서 말씀이 끝났는데요 우리 로마서 10장 15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복음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누가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직분 주시고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열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전도자로 세우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을 나를 부르신 자가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보내신 자가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할수 있다 없다, 내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오늘 3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빌립보서가 시작됐습니다 이 바울서신서에 보면은 인사말에 바울이 항상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는 선물을 말하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 왜그 이유는 뭐냐면 공짜로 받았으니까. 선물의 특징이 뭐죠? 대가를 내가 지불하지 않죠. 내가 뭘 받았는데 그 값을 주면은 그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공짜로 받는 걸 보고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 같은 죄인이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구원 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나를 구원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늘 감사하시면서 이 은혜를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때 오는 것이 뭐냐면 평강이 옵니다. 정말 내 마음에 그 무엇도 줄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런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 제가 우크라이나 그 RTS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가 중앙아시아가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고 우크라이나는 유럽이에요. 거기가 동유럽, 유럽의 제일 끝자락인데 거기가 이제 그 나라가 오른쪽으로는 러시아하고 붙어있고 왼쪽으로는 유럽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성교에 굉장히 중요한 그 요충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럽도 처음 갔고 또그먼 길을 비행기 타고 혼자 간 것도 처음. 니다 왔습니다. 많은 길을 제가 혼자 갔단 말이에요. 뭐 어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 가는 건 혼자 갈수 있지만 큰그 비행기 막몇 번씩 갈아타고 그 많은 길을 제가 갔는데 제가 속으로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허각을 꺾으면서 이 평강을 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어도 되어지게 하시고. 다이게 되어지게 역사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도 이 평강을 누리고 어디 가서든지 거기 가서도 숙소에서도 이 평강을 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새벽 난 우리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이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다른 복음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와서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자꾸 틀린 복음, 보금,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분쟁케 만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섞인 복음, 다른 복음, 보금, 틀린 복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이 원색 복음만 누리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완전 복음만을 내 자녀와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또 나의 제자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우크라이나 가서 이 현지인들을 만나 보니까요.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자기들이 그포럼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 이영 말리에서 얼굴 색깔을 다르고 언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걸 여러분 한 보세요. 그 그리스도 복음 들었을 때도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원교회에서 그 다민족 예배가 잘돼 있으니까 매주 주일 예배 금요차례가 러시아어로 우크라이나로 이제 통역이 돼서 올라오니까 매주 본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죠. 우리 예원 가족이네요. 그러니까 예원 가족. 그러면서 자기들이 자꾸 저한테 막밥 사준다고 그러고, 막 밥도 사주고, 막막 차도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사, 내가 사겠다고. 어, 아니 아니래. 우리 강사님을 사드려야 돼. 그러면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 제가 물어봤어요. 전에 다른 목사님들 오실 때도 이렇게 했냐고 그때 안 했대. 근데 다른 목사님들 안 했는데 목사님은 우리가 해준대. 그러면서 뭐 밥도 사주고 막 하더라고요. 그 말은 은혜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제가 정말 그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물가는 우리 우리랑 비슷한데 한달 월급을 450만 원 받아요. 이 물가 저 화폐 가치 떨어져 가지고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그 대접하겠다고. 제가 묵었던 호텔에서도 이제 영어 전도지를 주니까 다뭐그 기뻐하는 거죠. 그 여직원이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 다락방 전도 운동, 이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 완전복음만을 누리고 증가하는 참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복음만 누리고 증가하는 후대, 완전복음만 누리고 증가하는 제자들을 남기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 무엇입니까? 기쁨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일평생 누려야 될 기쁨과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핵심이 이신득이잖아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 사함 받은 기쁨. 그리고 이 모든 흑암과 저주로부터 완전 해방받은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된 기쁨.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기쁨의 전달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24 누림으로 이제 25 영원의 응답으로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